자, 헤이 단어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잠깐만요. 얘는 smelliest. smelliest. 자, 여기서 해리한테 알려줄 곳은 smelliest 이런 걸 보고는 최상급이라 그래요. 최상급이라 그러면 가장 어떤 시 중에서도 가장 어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형태를 보고 최상급이라고 하고 뒤에는 EST가 붙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더 설명할 거예요. 그럼 또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죠. To make. To make의 네 가지 뜻은?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만들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어떤 how죠. how 또는 what이죠. 그다음에 뭐뭐 해서 왜 만들어서 기분 좋아, why에 대한 대답. 하다시 앞에 to 붙이기. Weak. Weak. Was. Was. Where. Where. 아까 생각 안 났던 단어입니다. Where. Wear a hat. 그게 뭐예요? 모자를 쓴다 이 말이죠. Wear glasses. 안경을 쓴다는 얘기겠죠. wear는 꼭 입는다란 말 말고 몸에 걸치는 걸다 wear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까 했던 거고요. This. smelly. 이렇게 생겼죠. smelly. Smelly. 자, 아까 전에 스멜리 말고 뭘 만나본 적 있냐면, 뭐 만나봤어요? smelliest 만나봤죠. 여기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t 이렇게 붙인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는 그렇다면 원급이라고 그래요. 원급. 냄새나는이고요. 가장 냄새나는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비교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교급. 비교급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더 어떠어떠한, 여기서는 더 냄새나는 이겠죠. 더 냄새나는 하고 싶으면 smelly, y를 i로 고친 다음에 이번에는 er를 고치면 smellier 이러면 더 냄새나는, 더 냄새나는, 가장 냄새나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 하면 뭐예요? 빅 큰이겠죠? 그러면 더 큰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을 거고 가장 큰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을 거예요. 더 큰은 뭐다? bigger. 그렇습니까? 그럼 가장 큰은 뭐겠어요? 잘안 보이네. biggest. EST 붙으면 최상급이라 했죠. 그다음 지난주 할때 나옵니다. 뭐라고요? Last. 그래서 어젯밤 하고 싶은 뭐라 그래요? 어젯밤. 어젯밤. last night. 어젯밤은 지나간 밤이니까 지난밤에, 어젯밤에 last night. 그렇습니까? last 하면 지나간 이란 뜻입니다. 위네 반대말이죠? lose. lose.
lose, lose. Make, make. Stepped in.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해리한테 다시 공부, 단어 공부하고 오라 그랬는데 조용히 눈으로만 공부하는 이상한 단어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 걸 봤어. 소리 내서 말을 해야 돼. 말 배우는 거야, 영어는. 남의 나라 말 배우는 거야. 소리를 내야 돼. 반드시 소리를 내야 돼. War. War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 Where 속에 did가 들어가면 합쳐서 were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어디? At the beach. 해변에서. Try my best. Try가 하다시입니다. To win the contest. 아까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These. These. 그러면 these book이에요? These books에요?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 여러 개니까 이렇게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뒤에는. 그러니까 this랑 공통점은 느낌상 가까이 있다는 느낌은 공통이고요. 차이점은 this book이고요. these books라는 점. 그 말은 얘는 가까이 있는 한 개, 얘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다. Everywhere. Tried. Okay. 원래 형태는 do가 들어있을 땐 try, y로 끝났습니다.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 y를 i로 고친 다음에 뒤에 뭐 더 붙이는 거 많죠. Tried. Dog do. One. Also. Also. Did not wash. Did not wash. Okay. 자, 이거는 언제, 과거랑 현재 중에서 언제 안 씻었다는 얘기겠어요? 과거에 씻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과거에 씻지 않았었다. 그럼 과거에 이거는 씻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과거에 씻었다는 뭐겠다? 뒤도 와시 되겠죠. 그쵸? 씻다의 원래 모습은 뭐고? 와시고, 과거에 씻었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요거 둘이 합치면 와시 되겠죠. 나는 씻었었다 하고 싶으면 I wash it. 근데 내가 과거에 씻지 않았다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not을 넣어야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니까 did가 not가 요거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줄였으면 뭐가 돼요? didn't. 그렇죠. Didn't wash. 이렇게도 똑같은 표현이 되고요. Last week. Without. Okay. 뭐뭐와 함께는 뭐뭐예요? 이거 반대말.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서. With. with의 반대말, 뭐뭐 없이 without. with하고 with의 뜻이 뭐라고요? 함께.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이런 뜻이라면 without은 뭐뭐
없이. 그렇습니까? 서로 반대말 관계입니다. With, without. Without.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Okay. 자, because of는 because하고 뭐 한국 우리말 뜻은 똑같아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차이점은 because 뒤에는 반드시 얘를 넣어야 돼요. because 뒤에는 누가다를 넣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because I am sleepy. because I am sleepy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졸리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어떤 것만 넣습니다. 얘가 앞제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치사. 그래서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is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because of는 그다음에 그래서 기억났나요? 네. 뭐죠?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좀. Smell super bad. 좀 길긴 한데요. Smell super bad. 오케이. Smell의 뜻은 뭐죠? 냄새.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겠죠? Smell super bad 전체의 뜻이 뭐였어요?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다. 오케이. 스멜의 뜻은 냄새라는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냥 smell bad 하면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smell bad 하면 아이고 smell 아이고 뭐하냐 smell bad 하면 안 좋은 냄새 bad의 뜻이 뭐죠? 나쁜이죠. 어떤 시죠. smel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super라는 강력한 엄청난이라는 말을 넣어서 어찌 시를 넣네요. 어찌 어떤 냄새가 나다 super bad한 smell이 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 다음 contest. 오케이. contest. 그리고 contest. 다음에 계속해서 foot. foot이죠. foot. 스텝. 이걸 이용한 표현이 stepped in이었어요. 아까 나왔던 step.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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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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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ed. washed. 그래서 이거는 씻어 썼다 라는 과거인데 씻지 않아 썼다 는 그래서 뭐가 돼요? did not wash. did not 예 없어지죠. did not wash. washed did not wash.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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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inside the house 는 뭐예요? 그 집 안으로 라는 뜻이겠죠.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say. say. said. said.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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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